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가 그 네 분의 발제가 있는데, 먼저 건강간호기본법 제정 및 제정의 흐름과 그 기저에 있는 국진여성주의라는 그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실 현숙정 교수님이신데요. 현재 신년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 교수로 계시고, 저희 바른인권여성연합의 연구소 태웅의 소장님이십니다. 그 옆에 두 번째 계신 분은 법률적 관점에서 보는 건강과정기본법 개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법무법인 JNC의 홍지혜 변호사입니다. 네, 박수 쳐주십시오. 두 번째 옆에 건강과정기본법의 의의와 가족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실 여주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 교수님이시는 정지영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안 프로라이프 사무총장으로 있는 연지연 변호사입니다. 팀원에 세 분이신데, 아까 한 분은 코비드 때문에 이제 못 나오시고 나중에 그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건강한 사회해동연구소의 김규현 소장께서 토론을 맡아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청년 스케치의 이은성 논설위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분의 발제와 그리고 세 분의 토론을 드리는 영상까지 포함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으로 볼 때는 저희가 여러 상황을 막 보면 아마 지금 발제는 한 20분 이내, 제가 시간을 조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좌당은 시간을 잘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체크하고 그 발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요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바로 진행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이제 이어서 저희 쉬지 않고 이어서 한 8분 정도, 길면 한 8분 정도를 해서 마치고요. 그러면 나중에 프론트에서 한 3분 정도, 2, 3분 정도의 토론이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우리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시간을 너무 많이 못 드리고 20분 이내로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3시 시작을 꼭 맞춰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2시 57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현숙경 교수의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및 개정의 흐름과 그 기저에 있는 극진여성주의를 저희들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진여성주의를 전반적으로 비판을 하고 이제 그들의 논리를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를 잠깐 보면 일단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취지 및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시 굉장히 여성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반대를 했는지 그 기저에 깔려있는 급진 여성주의 사상을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건강가정기본법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마지막으로 현 개정을 통해서 그 여성주의자들이 어떤 가정의 해체를 시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지, 해체를 시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단 건강가정기본법이 당시 제정이 될 때,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있었냐면, 일단은 출산율, 그리고 뭐 이혼율이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하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가정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대한가정학회에서 2003년 8월에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족 해체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국가 차원에서 법을 제정해서 건강한 가정을 저희들이 유지, 보호를 하자라는 어떤 그런 성명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3년 7월에 가정학계 의견을 모아서 보건복지부 안으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해 6월에 사회복지와 여성학계
대해서 가족 지원 기본법안이 이제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이 이제 법사위에 이제 상정이 되고 이제 심사를 거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건강가정 육성 기본법안을 이제 채택을 하면서 명칭을 현재 건강가정 기본법으로 이제 명칭을 변경을 하고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04년도에 이제 재정 공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당시 2003년도 6월에 또 여성학계에서 평등 가정 가족 기본 법안이 또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취지와 너무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아예 상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당시 그게 제정이 됐을 때 여성학계에서는 굉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 성명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제목을 잠깐 보시면 성명서 제목이 여성주의적 관점이 결여된 가족 관련 기본법 제정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건강가정기본법에는 여성주의적 관점이 결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하냐면 가족중심주의. 지금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중심주의, 가족이기주의, 그리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이성의 중심 가족주의를 조장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가정회복에 필요성을 상당히 폄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개정안에서는 심지어 이제 가정이라는 개념 규정 자체를 이제 삭제하기까지 이르렀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여성주의자들은 가족이라는 개념에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가족이라는 것에 비판적인지 한번 그들이 생각하는 가족이 무엇인지를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의자들에게 가족이란 가부장제의 근원지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남성이 여성을 억압 및 착취를 하고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다. 그 속에서 혼인, 출산, 이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가부장제가 유지되고 강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여성은 도구로, 매개로 전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게 바로 이제 여성주의자들이 말하는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궁극적으로 가부장제를 타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부장제를 타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족 제도 자체가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유에는 이제 60, 70년대 미국에서 이제 서구에 미국에서 이제 급진 페미니즘의 등장에서 이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시몬 드 보부아르 1946년을 시작으로 해서 60년대 계속 이제 베티 프리단, 케이트 밀레, 실라무스 계속 이제 가정을 비판하면서 가정에서 이제 해방해야 된다. 가정은 안락한 포로 수용소다. 아니면 가부장제에 대한 남성 지배를 타파하라. 혹은 지금 슈라미스 파이어스톤 같은 경우 임신은 야만적이다. 그러면서 임신, 출산, 양육 그런 것 자체에서 벗어나고 가정에서 나와라. 라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들은 가부장제를 타파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부장제 타파 운동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같이 해체가 되고 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60년대 후반부터 이혼율이 아주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70년대 혼인율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출산율은 60년대부터 급감을 해서 3.7명, 1959년에는 3.7명이었던 출산율이 2018년에 이르러서는 1.7명으로 이제 줄어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60년대부터 미혼모가 급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0년에서 5% 미만이었던 미혼모가 2010년에 이르러서는 40.8%까지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가부장제를 타파하려고 하는 급진 여성주의의 결과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향을 그대로 이제 계속 이제 이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80년대 이후에는 뭐 가정에서 뭐 해방해라라는 거 그런 식의 이제 극단적인 이제 외침은 없지만 여전히 가족 이퀄 가부장제라는 공식은 여전히 지금 견고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성주의자들은 혼인, 출산, 양육, 가사노동 이것이야말로 여성을 억압하는 요소이다라고 계속 지금까지도 외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위기는 이거는 결국은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가부장제를 타파해야 된다라는 게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이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여성 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여성 가족부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당입니다. 네, 그러면 그 여성주의 이념을 가지고 건강법에서 여성주의자들이 어떻게 뭐라고 반대하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의견은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위기 담론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위기 담론을 조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은 보는, 현재 이제 일어나는 가족 해체 현상을 그들은 위기로 보지 않는다라는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가정학계와 여성학계에서 지금 가정학계에서는 건강 그 가정 육성 기본법을 이제 발의를 했었고요. 여성학계에서는 가족 기본 가족 정책 기본법을 이제 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가족의 위기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일단 가정학계에서 말하는 가족의 위기란 뭐 저출산,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해서 이제 가족이 이제 해체가 되고 그로 인해서 가족 윤리와 문화 계승이 약화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가정의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상실했다. 이것이야말로 가족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여성학계에서는 말하기를 가족의 위기란 가부장제에 근거한 남성 중심적인 가족이 와해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출산 이혼은 가부장제 거부의 결과로서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들은 결국 다 가부장제를 타파하려고 하는데 그 타파의 과정으로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밑에 보면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부장적인 가치관 자체가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족이 위기가 아니라 변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가족 해체를 전혀 위기로 여기지 않는 그런 여성주의 사고가 현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목적 1조 목적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뭐라고 목적을 얘기를 하냐면 법 제정 목적을 얘기하냐면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를 위해서 지금 국가가 국민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정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건강 가정이 구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건강 가정 기본법의 목적입니다. 그런 반면에 현재 개정안에 가족 정책 기본법 안에 제1조 목적을 보면요. 이런 문제, 가족의 문제, 그리고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내용은 전면 삭제가 되고 단지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가족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이들은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완전 방향성 자체를 재설정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바탕으로 밑에 세부 조항들이 여기에 맞게 완전히 다 수정 및 삭제가 된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행법의 제8조에 저희가 혼인과 출산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요,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출산, 육아, 뭐 태아의 건강 보장을 위해서 여러 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혼인과 출산, 육아,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그것이 전면 삭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전에도 제가 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혼인, 출산, 육아, 임신은 결국 가부장제를 경고해야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왜 강요라는 단어가 나왔냐면 1조 8조 1항에 보면 사회적 중요성을 국민은 인식하여야 한다. 이거 말투 자체가 굉장히 강요성이 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성을 억압하고 매개체로 도구로 보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여성주의자들이 굉장히 이것에 반대를 했거든요.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전면 여기서 삭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굉장히 너무 모순된 게 그 여성주의자들은 육아와 양육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라 하면서 국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출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발상을 사고를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에 가족 해체 예방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가족 구성원, 국가 및 지방 자체 단체는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서 그것이 전면 삭제가 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가족 해체를 위기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가부장제는 결국 가족 해체는 가부장제 해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이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들이 말하는 그 반대의 주장은 아까 전에도 계속 이제 언급이 됐지만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을 이분화시킴으로써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킨다라고 하는데 네, 도대체 건강가정, 비건강가정에 대해서 이제 그 각 두 진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건강가정 기본법이 이제 만들어졌던 자체가 저출산, 뭐 이혼율 그런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여성학계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런 현상은 결국 가족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이 건강가정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결국 혼인, 출산, 입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가정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결국은 가부장제에 기반한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타파하고자 하는 가부장제, 결국 성불평등의 근원지에다가 건강가정을 영위한다라는 그거 자체가 발산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이들은 지적을 하면서 아예 건강가정 용어 자체를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정학계에서는 이미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왜곡된 건지를 계속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은 가부장가정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법 그 어디에도 정상가족 운운하며 특정한 가족을 명시한 바 없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가정학계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건 형태가 아니라 가족의 건강성, 우리가 추구하는 지향성을 의미하는 거지 건강가정, 비건강가정, 이분법을 이분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것에 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런 비판을 바탕으로 현재 이제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당시 굉장히 건강가정 기본법이 제정됐을 당시, 인물 중에 하나가 남인순 의원입니다. 그분이 현재 지금 대표 발의를 하나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분이 반대했던, 여성주의적으로 관점으로 반대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개정안에다가 그대로 다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개정을 통해서 가부장제를 해체하려고 하는지를 저희가 조목조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인순 의원이 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 법률 안에 그 제안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현행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본이념 등을 정비함으로써 첫 번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두 번째,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저희가 두 가지 가부장제, 이들이 하려고 하는 가부장제 타파 전략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가정 내의 성별 불평등 그런 요소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가부장제를 타파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옹호하고 적극 포용함으로써 가부장제를 타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가부장제 타파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초기 급진 여성주의에서는 가부장제 타파를 어떻게 했느냐? 가정에서 벗어나라. 가정에서 해방해라. 라고 이제 외친 반면에 지금은 가족 제도 안에서의 불평등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가 하나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가족 제도의 그 틀 자체를 와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다양성이라는 말로 형태, 모든 형태의 가족을 다 수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부장제 타파 전략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전략이 그대로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럼 여성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가족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가정의 문제란, 일단 첫 번째, 가정 내 역할 분담에서의 불평등이다. 그리고 또, 여성의 양육 부담 과중,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이게 가정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게 무슨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가정 기본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구성원 전체를 고려해야 되는데 굉장히 여성들만 느끼는 문제에 이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이 문제를 건강 가정 기본법 자체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정 기본법 개정안 자체가
매우 여성 편향적이고 여성 이기주의적인 어떤 사고에 근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가정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현행법에서 말하는 가정이란 개인, 결국 가족 구성원 전체의 욕구 충족을 위한 어떤 생활 공동체로서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개정안을 잠깐 보시면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 서로 존중하고 부양, 양육, 가사노동 등의 남녀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는 거죠. 완전 내용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가정이란 일단 차별받지 말아야 할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굉장히 여성주의적인 입장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양육, 가사노동, 부양,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남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평등한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그것이야말로 가정이라는 거죠. 굉장히 여기서는 보면 가정이란, 이들이 말하는 가정이란 차별 해소 그리고 양성평등 실현이 장려하는 것이죠. 물론 양성평등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알아야 될 건, 이 법은 가족을 위한 법입니다. 양성평등의 장이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을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법인데, 매우 여성 중심적인 그런 시각으로만 법이 개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 네, 그럴듯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지만 잠깐 여기서 평등이라는 이들이 용어의 의미, 진정한 의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개정 안에서는 민주적이고 평등한이라는 단어가 좀 특히 너무 반복이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평등을 잠깐 이재경 교수님이 2004년도에 건강가정기본법을 반대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별 분업이 구조화된 가부장적 결혼을 포기할 때 평등이 실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평등은 결국 가부장적 결혼 자체를 포기할 때 평등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말하는 평등이란 생물학적인 차이, 그리고 또 성별 역할의 차이, 그것을 완과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적인 평등을 이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등은 결국 성별의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모성애의 거부, 여성성의 거부, 궁극적으로 가정의 거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등이라는 의미가, 이들이 말하는 평등의 의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은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이냐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에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1조 보면은요, 국가 및 지방자치는 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 노인 단독 가족, 장애인 가정, 미혼모 가정, 공동생활 가정, 자활 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하는 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라고 했고, 이미 그거와 관련된 제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외치는 여성주의자들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지 저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어느 정도 형태의 다양성을 이들이 포용을 하려는 것인가까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다양한 형태의 가족 허용 범위를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성의 인정 및 존중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도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런 도덕적 가치 규범 자체를 와해를 하면서 모든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도덕 규범이 와해가 되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가정 자체가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이 용어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 가부장제, 도덕, 그리고 다양성, 이 용어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를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요, 이 도덕적 규범이라는 것이 가부장제 유지 및 강화를 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방해 요소입니다. 얘네들이 말하는 도덕이라는 것은 방해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제를 타파해야 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도덕의 와해는 필연적으로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1차적으로 일단 도덕의 와해를 통해서 가부장제를 이제 타파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부장제 타파, 가정이 자체가 해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양한 모든 형태의 공동체가 가정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족이라는 개념 규정 자체가 삭제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들은 분명히 도덕 규범을 벗어나는 동거 커플, 동성 커플, 그리고 비혼 출산 가구, 그러니까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어떤 규범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든 형태를 다 가족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의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족의 개념 규정 그 삭제의 의미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기본 질서와 도덕 규범을 와해시키는 극단적인 변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적 가정의 테두리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급진 여성주의 이념 실현의 표현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보편 질서와 도덕 규범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 다양성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밑에 정리를 했습니다. 불안정한 두 남녀가 만나서 만들어진 가정은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으로서 서로 책임감으로서 서로 배려를 하면서 그것을 유지를 해서 건강하게 저희들이 만들려는 노력을 하려는 것이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근데 지금 개정안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불안전한 가정의 근원은 뭐다? 성차별적인 거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기본 질서가 파괴되고 가족의 틀 자체가 지금 와야 되는 현상까지 온 거죠.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나온 지금 아니 가족 정책 기본법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결론으로 이제 지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가정 기본법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기본법을 지금 전면 수정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의 명칭을 가족 정책 기본법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여성 정책 기본법이라고 명명하는 게 오히려 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여성가족부인데 여성가족부는 지금 여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것이 지금 목표인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여성에다가 가족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그걸 원치 않고 지금 우리도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여성에서 가족을 빼고 그리고 2001년도 당시 신설될 때 명칭이 여성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여성부로 돌아가고 가족 관련된 정책은 보건복지부로 다 이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정의 중요성이 정말 어느 때도 지금 필요한 그 외쳐야 되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건강가정 기본법이 편향적인 이념 실현의 장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